감사합니다. 아유, 이렇게 보니까요, 아까 한 1,000명 왔더니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 온 것 같아요. 그쵸? 네, 적시간이 네. 오셨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순서는요, 비상국민회의 운영위원장이면서 전 동아일보 기자십니다. 그리고 전 대통령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. 김영삼 대통령 때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하신 분입니다. 그리고 국민일보 부사장, 월간통일한국주간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. 그리고 한국퇴직자총연맹의 상임고문을 갖고 계시는 오재성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전국에서 만사를 뿌리치고 오늘 문재인, 임종석, 서훈, 정의용 네 사람을 일찍이 신재철 국회 부의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내란 애우 외환제로 우리 다 같이 고발합시다! 고발하자! 존경하는 전국에서 올라오신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제 판문점에서 문재인 감독, 김정은 주연, 세계적인 사기극을 보시고 그 두 사람을 반역죄로 처단해야 된다고 믿으면은 만세 불러줍시다. 만세! 만세! 우리 대한민국에서 언론이, 기자들이 이 나라를 뒤집은 촛불난동의 주동세력 민주노총의 회원들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일당을 규탄하는 모든 활동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자유민주 유튜버들이야말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,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언론 중의 언론입니다. 박수입니다. 존경하는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애국지사, 투사, 3.1운동 때 일본 경찰의 총칼에 피를 흘린 의사들과 똑같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! 존경합니다!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외치거나 죽읍시다. 문재인, 임종석, 주사파 일당이 이 나라를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. 지금 청와대에는 태극기는 형식으로 걸어놓은 것이고 사실은 저들은 피한 김정은이가 한반도를 적과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퍼런 저주의 한반도기를 그들의 마음속에 바르고 있습니다. 주탄합시다! 주탄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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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탄하자!
우리는 단호히 선포합시다. 제가 순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 같이 연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판문점 4.27 소위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노예 문서다. 철폐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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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재인, 임종석, 서훈, 정의용이를 매우 외환에 관한 죄, 국가보안법 위반, 여적죄, 적과 함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 5.21 환자들이므로 내로 위안제로 고발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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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말을 해도 됩니까? 시간이 너무 말씀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1분만 제가 외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만마디 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? 문재인! 문재인!